네, 태국 정치 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됐습니다. 특혜 논란 속 자유인이 된 탁신이 태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새벽, 탁신 친나와 전 총리가 가석방됐습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해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 형기조차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고급 병원의 귀빈실에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옥에서 단 하루도 지내지 않은 셈.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세타 타웨신 총리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며 탁신 전 총리를 감쌌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고, 2008년 부패 혐의 등을 받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그의 막내딸 페통탄 친나와시 이끄는 푸아타이당이 총리를 배출하자 오랜 망명 생활을 접고 귀국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농민과 도시 빈민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인권 탄압과 부패라는 비판도 받은 태국 정치 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만큼 태국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haksin will still maneuver for sure, and he will, you know, conduct the music behind the scenes. But you know, Pua Thai has less power than it used to, and we'll have to see how he does it. 탁신 전 총리가 출소했지만 법적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9년 전 왕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는데 귀국과 함께 경찰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